화성시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어제만 3명이 늘었습니다. 2명은 무증상자고 1명은 용인 시민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방역당국이 심층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김성환 기자입니다. 지난 4일 저녁 화성시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3명이 추가돼 총 32명으로 늘었습니다. 화성시 30번 확진자는 40대 남성으로 지난 1일 미국에서 입국했습니다. 화성시에 따르면 해당 확진자는 무증상자로 귀국 후 자가 격리해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1번 확진자는 40대 남성으로 동탄 시범반도 유보라 4차 아파트에 거주했습니다. 해외 출국을 위해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후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화성시는 31번 확진자도 무증상자라고 전했습니다. 시가 31번 확진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해외여행이나 확진자와의 접촉 이력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32번 확진자는 30대 남성으로 용인 거주자입니다. 기침과 발열 등이 있어 지난 4일 한림대 동탄성심병원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체 검사를 받고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자는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화성 지역을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화성시는 확진자들을 대상으로 심층 역학조사를 벌이고 확진자의 가족들은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경기뉴스 김성원입니다.